이때 첨부되어 있는 코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지금 영상 밑에 보면은 코드 프레임이 이 페이지로 연결될 겁니다. 이 페이지가 이번 우리가 4월 달까지 코딩할 내용인데, 4월 말까지 할 거예요. 뭐, 펑션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략 한 100개 정도 되려나 싶은데,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한데, 어쩌다 보니까 좀 모양이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씩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코딩하기 전에 우리가 뭘할 것인지,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이렇게 뭐, 빽빽해가지고, 좀, 지레,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코딩하는 거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주황색.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해 나가고, 완료되었을 때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니까, 이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코딩 하는데, 우리가 코딩을, 시어레티칼 부분이 있고, 프랙티칼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차이점이 뭐냐니까, 요거는 이론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구성할 오픈에시 플랫폼에, 그러니까 완성된 모습은 요런 형태가 될 겁니다. 요런 식으로 구성될 텐데,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우리가 루어 언어에 아직까지 익숙하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좀,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프랙티컬 코딩 프로시저로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들은 뭐냐니까, 여기 있는 복잡한 과정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일종의 편법이에요.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 요령이라고 해야 되나, 그 요령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가 실제 코딩하는 거는 요 방식들 할 겁니다. 요 프랙티컬 코딩 프로시저 방식으로 먼저 쭉다 해보고, 그죠? 그런 다음에 요 이론적인 부분들 맞게끔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랙티컬 코딩 방법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결과 값을 우리가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간간히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니까 전반적인 이유, 목적, 왜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알고 진행을 하는 것이 요령을 쓰더라도 조금 낫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 다 설명드릴 텐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이미 거기 미디엄이죠. 미디엄에 다 올라가 있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차트 파트 1, 2, 3, 4, 5에 다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이제 요약해서 압축해 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이 강의할 때 하나하나씩 아주 세밀하게 다 말씀드리고 코딩을 진행할 거니까,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와, 너무 많다, 이걸 어떻게 다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돼요. 반복된다고 하는 거는 한번 썼던 코드들이 계속해서 다음 모듈에서 그대로 약간만 바꿔서 다시 쓰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몇 가지만 익히게 되면은 나머지들은 다 자동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좀 코드가 많아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떼냈어요. 우리 4월 말까지 할 부분만 뽑아 놓은 것이 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5월, 6월, 7월 이어져서 계속해서 코딩이 전개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4월 말까지에는 오픈에시 플랫폼의 가장 핵심적인 코어 모듈이에요. 코어 모듈. 가장 핵심적인 모듈들을 작성을 해볼 거고, 그리고 이 코어 모듈들이 어떤 원리로 서로 묶여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달반 정도에 걸쳐가지고 오픈에시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익히는데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루아 언어에 익숙해지는 거. 그두 가지를 목적으로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4월 말까지 내가 어떤 뭔가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힘듭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을 지금 다 적은 게 아니고 계속 적고 있는데, 코딩 하실 때요 지침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분들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선발을 맞춰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요 가이드라인도 제가 하나하나씩 다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하여튼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살펴보시면 됩니다.